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막강한 조합 원창현 안천복 무패로 여전히 승기를 이어나가는 상황이 되겠는데 두 번 세트는 어떨지. 이승환과 권도균 지금까지 굉장히 즐기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승리에 대한 그 열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창현 안천복 쪽 지존 네. 장전의 네, 서리온의 장전의 서리온이 지존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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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바로 이 갤럭시타의 드록바는 지난번에 다쳐도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아, 네. 재미난 장면을 보여줬던 정말 투지의 드록바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상을 당하더라도 열정만큼은 진짜 최고라는 걸 보여준 드록바 선수의 모습 이번 경기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강력한 피지컬과 높은 공중 장악력을 보여주는 언리미티드 조합이기 때문에 갤럭시타의 두 명의 선수들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권덕윤 선수는 수비의 의욕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책골 랭킹 1위로 골들을 좀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게 그만큼 열정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깨닫는 골라버렸네요. 네, 역시 콤파니 선수 능력이 좋죠. 네, 이수환 선수가 강력하게 막아줬습니다. 네, 자 지난 3대3 경기에서 콤파니를 왼쪽 수비로 기용했던 리미트인데 이번에는 왼쪽 수비가 루시우거든요. 네, 네 루시우도 공격적으로 좋은 능력입니다. 자, 권두균이 좌측에서 컨트롤 통해서 안쪽 들어옵니다. 권두균 일단 막혀서 코너킥. 네, 막혔지만 영리한 플레이. 네. 코너킥을 얻어내는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이번 시즌 권두균이 코너킥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무엇보다 좋은 포지셔닝이 필요한데요. 뒤쪽 필요! 시달렸습니다. 네. 아, 뒤에 분명히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세리머니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아, 이 1-3 질라탄 1카. 사실 그 강화가 되지 않은 스쿼드의 질라탄이었는데. 네. 아, 3대3에서는 워싱 세트피스에서는 조직력이 승부 아닙니까? 네. 호흡이 아주 찰떡궁합 잘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부임이 올 때마다 네. 굉장히 멋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뭐 눈이 반짝반짝 캔디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파울과 세리머니 했던 이승환 선수. 네, 그만큼 이제 기쁜 선수골 장면이었었고. 네. 자, 즐기갑니다. 이렇게 되면 얼리미티드도 약간 좀 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동안 잘 나오지 않은 크로스 시스도 나왔습니다. 권두균이 공을 중앙에 쌓아서 아래쪽 매끄럽습니다. 드록바 이승환 아래쪽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권두균 네. 그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뒤쪽으로 떨궈지면서 공을 빼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원창현 안천복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볼을 뺏기지 않는 선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며 크로스 플레이를 한다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창현에게 좌측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대로 길게 하지만 펀칭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반대쪽 파포스 쪽 크로스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헤딩 득점을 많이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키퍼가 미리 위치를 잡고 나와주면서 커팅을 해내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승환 선수가 안정적으로 공을 중간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역시나 원창현 안천복 선수의 조합에게 볼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좋은 생각 갤럭시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령입니다만 플레이 자체는 그 어느 선수보다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원창현과 안천복 다시 한번 그 특유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원창현 아래쪽 내관 안쪽으로 받습니다. 찍어줍니다. 좁혔습니다. 자, 바르가스에게 좀 긴가요? 체력이 깁니다. 네, 공격 참여를 하다가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볼을 네. 잡지 못했네요. 자, 자. 바르가스가 어울리 크로스 왼발로 붙여놓는 크로스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 자, 약간의 실수. 네. 자, 압박 수비 한번 보여줬습니다만 권두균이 다시 한번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비달 이승환입니다. 반대편으로 여유롭게 돌립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점유율을 좀 높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승엽 해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점유율을 지금 내주질 않고 있어요. 네. 네, 이 언리미티드에게. 아, 매끄럽게 여기까지 파고들었는데요. 권두균 찍어줬습니다.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권두균 잡았습니다. 갤럭시타. 자, CAK를 활용을 하면서 충분히 로빙 패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갤럭시타고요. 이승원의 보아탱. 자, 시간을 그냥 자신들의 것으로 다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중앙으로 줬습니다. 권두균 그대로 슛. 하지만 벗어납니다. 네, 제트들이 활용한 가마차기였었지만 또 이제 주발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붕 떠버리는 결과였었죠. 과감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아, 네. 다시 한길란트 커팅이고요. 이 언리미티드 원창현 안천복주의 이 강점이 역시 점유율 확보였는데 전반전은 점유율이 거의 지금 6대4 이상으로
갤럭시타가 앞서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생긴 듯한 느낌의 갤럭시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CAK를 활용을 하면서 자, 중앙입니다. 드록바. 드록바가 바깥쪽으로 일단 드리블을 한번 쳐봤는데요. 자, 전반전 마지막 찬스가 어니미트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달려가기 시킵니다. 호날두로 끌고 올라갑니다. 안천복. 인터넷 1분. 안천복 들어올랐는데요. 오! 부퍼! 아, 07 부폰. 네, 네. 정말 대단한 선방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골키퍼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 부폰입니다. 네, 역시 부폰이 1대1 상황에서는 강력한 모습 자랑하죠. 자, 여기서도 볼 컨트롤 하면서 선방전이 끝났습니다. 자, 갤럭시타의 이승환과 권두기훈의 멋진 움직임을 통해서 먼저 선반전 1등으로 합성하기 시작한 갤럭시타가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강력한 세트피스를 자랑하는 언리미티드 조합을 상대로 해서 코너킥에서 선취골이 나왔다는 것. 네. 네, 이 두 명의 조합의 자존심에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비수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만 질라탄으로 잘 집어넣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창현 한촌 복주가 전반전 기록도 보셨다시피 점유율이 59대 41, 딱 6대 4거든요. 네. 아, 뒤지고 있는 점유율을 일단 확보하기 위해선 수비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어떤 변화, 아, 그리고 또 약간의 미드필더진의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패스미스를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강력한 압박. 네, 한겔란트 선수의 좋은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갤럭시타고요. 그렇습니다. 한겔란트 좋은데요. 네. 한겔란트의 보아탱의 조합으로 네. 원창현 안천복의 조합의 움직임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강화된 한겔란트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파워까지 같이 이제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펠라이니 선수는 튕겨내는 몸싸움이라면 한겔란트 선수는 약간 비비면서 들어가는 몸싸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효과적인 압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습 찬스가 잘 연결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게 제일 무서운데요, 언리미티드는. 아, 예상했어요. 네. 네. 네, 어느 각도에서도 올라오는 크로스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천복 번호키 준비합니다. 바르가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펠라이니의 무성한 머리 수술 노리겠죠. 왼쪽으로 길게 가는데요. 그 머리 수까지 닿지 않으면서 아, 네, 버클리어. 좋습니다. 이승환 뒤쪽이 좀 읽혔습니다. 이번엔 안천복. 자, 후반 들어와서는 원창현 안천복조가 조금 이제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넘어졌는데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승환. 네, 이승환 선수가 또 경기 조율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차트 잘 만들어냅니다. 자, 권두기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네, 골! 이 골은 뭐 정말 중요한 골입니다. 네, 두 번째 골! 질라탄이 일어나면 우치. 네. 야, 두 골 다 헤딩으로.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었던 지금 원창현과 안천복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질라탄. 네, 13 질라탄의 힘이군요. 네. 네, 사실 드록바와 질라탄이 이런 호흡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자, 네. 네, 문전에서 헤딩을 하는 선수들인데 그렇습니다. 크로스를 잘 올려준 드록바의 활약 좋았습니다. 2대2 게임 전승이었던 원창현 안천복 이렇게 되면 이제 급해졌네요. 자, 네. 몸으로 이번엔 펀칭. 이제는 약간은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원창현 뒤쪽에 다시 한번 안천복 들어갔을 때 네, 수비 노련합니다. 네. 자,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크로스 타이밍, 또 크로스 각도, 또 돌파 이런 걸 다 잡고 있어요. 이승환이 네. 기가 막힌 로빙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네. CAK를 활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CAK가 발동 타이밍도 빠르고 공을 좀 높게 띄우는 패스다 보니까 네. 장신의 수비수를 보유 중인 언리미티드이긴 하지만 그 패스에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격을 하고 있는 주로 하고 있는 원창현 선수 안천복의 조합인데요. 네, 크로스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도 잘 줄이고 있고요. 중앙 일단은 미스가 났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35살의 개인기입니다. 자, 놀라운 발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순간. 자, 지금 시간이 갈 때마다 급한 쪽은 언리미티드거든요. 찍어줬는데요. 패스 드리블까지! 이번에 이승환 쐐기 골까지 한번 노려봤는데요. 자, 그리고 한겔란트의 높은 공중 장악 능력. 네. 굉장히 좋고요. 자, 권두균 선수가 경기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웃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준비를 잘해왔어요. 네. 네, 원창현 안쯤 복조가 이렇게까지 눌리는 경기 2대2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의 플러스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스쿼드 강화할 때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펠라이니와 벤트너를 집어넣고요. 역시나 이제 수비라인의 보강 그리고 벤트너 선수 또한 공중장악이 좋기 때문에 교체로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한겔란트가 체력은 약간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필라인으로 이제 교체해주면서 계속 허리라인
쪽에서 수비 역할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낮은 얀 선수를 번갈아가면서 일단 교체 멤버로 집어넣습니다. 자, 확실히 연구를 많이 하는 쪽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원창현 다시 안쪽목입니다. 네, 이 타이밍에선 만의 골이 나와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게임 시간은 한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원천 봉쇄가 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원창현. 아, 수비 좋아요. 아우, 이승환. 잡상. 네, 노장의 힘. 네, 네, 대단해요. 이승환 선수 밥상이 바뀔 만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그동안 와이프랑 싸우면서 강화를 시켰던 보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언리미티드의 반격인데 여기서 안쪽 뒤쪽에서 이번 안쪽 골! 자,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의 날이긴 한데 아, 아직 2대 1의 상황이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 이것이 좀 뼈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아,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워낙 뭐 역전승을 많이 했던 원창현 안천복 쪽이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승환과 번득인 선수의 이 패턴이 막히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면 경기 승리는 가까워집니다만 아, 시간 조절 들어갔어요. 자, 아, 여기서 공을 빼앗아냈습니다. 안천복 아, 이게 크네요. 네, 오히려 큰 위기가 올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안천복 진전이 1분입니다. 이제 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중앙으로 안천복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패스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네. 아, 이 패스 통하는 미스. 결국은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2대2에서는 갤럭시 스타입니다. 네, 역시 무서워요. 이 권도균 이승환조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원창현 안천복 개인전에서도 뭐 거의 최강자로 꼽혔었는데 네. 이 2대2 최강 조합을 무찌릅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손쉽게 언리미티드가 1, 2세트를 제압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원창현과 안천복의 조합이 이렇게 무너질지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1대1 경기가 세 번째 세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대1 경기에서 전승을 달리고 있는 이 언리미티드의 조합을 상대로 만약 패배한다면 3대0의 승리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언리미티드가. 네.